절림 텃밭상자 세트 10종 중에 A형을 제가 협찬받았습니다. 이거는 설림 농업회사 법인에서 나오고요. 보통 베란다나 텃밭에서 우리가 채소 키우는데 다 그냥 이것만 사면 그냥 되도록 구성되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네이버에 가셔서 솔잎 텃밭몰에 가셔서 가입을 하세요. 가입도 아주 쉬워요. 그냥 네이버 아이디나 카톡 아이디로 가입하시면 돼요. 저는 카톡 아이디로 가입했습니다. 저도 가입했어요. 가입해서 여기서 파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보시고 필요하시면 사십시오. 이 구성품이 아주 좋은 게 씨가 같이 오고요. 그 다음에 장갑, 그 다음에 삽, 분무기, 절림 배양토가 30리터, 질석 2리터가 있습니다. 질석까지 넣어주셨네요. 구성품 너무 좋습니다. 세척마사가 2kg 가까이 됩니다. 텃밭 유박 비료가 1kg입니다. 아주 큰 텃밭. 이게 거의 다라이만큼 커요. 이게 화분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다라이 정도 크기입니다. 이렇게 밑에 물받이 통이 따로 있네요. 오, 진짜 잘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물받이. 세척마사 넣었습니다. 배양토를 넣습니다. 배양토를 한꺼번에 다안 붓고요. 질석을 넣어줍니다. 기름을 넣어줍니다. 여보, 당신 농사 경력 몇 년이에요? 20년. 네. 농사 경력 20년 되신 분이 섞어주십니다. 자, 조금만 더 붓습니다. 요렇게 조금 더 부어서 위에 이렇게 살짝 배양토를 이렇게 덮어줍니다. 요렇게 씨 뿌릴 곳을 요렇게 손으로 합니다.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이름은 선미 참 치마입니다. 선미 참 치마. 네, 뿌려줍니다. 농사 경력 20년 되신 분이 하는 거잘 보고 배우세요. 이렇게 합니다. 나머지는 또 놔뒀다가 사용하면 됩니다. 자, 흙은 어떻게 덮어주나요? 아, 그렇게 덮어주나요? 네. 이렇게 보고 배우세요. 됐죠? 이렇게 덮어주세요. 물을 줄때 혹시 이제 이렇게 돼 있으면 요렇게 뿌려주세요. 요렇게. 이렇게 하면 이제 씨가 안 올라오고 그대로 있어요. 자, 요렇게 물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농사개념 몇년 됐다고요? 20년. 네, 내가 봐선 더 되는 것 같은데요. 잘하죠? 요렇게. 이래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나요? 덮어놓나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이대로 놔두나요? 덮어놔도 되고 그냥 놔둬도 됩니다. 네. 립 텃밭에서 모래에서 나오는 건데 이게 물을 듬뿍 줘야 됩니다. 쉽게 집에서 유기농으로 내 손으로 이렇게 길러 먹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손쉽게 할수 있어요. 모든
댓글을 다 갖춰져 있어요. 보통 이제 뭐 우리가 이것 흑사하고 따로 사고 질석 따로 사고 유박비로 따로 사고 하면 돈이 엄청 많이 들어요. 제가 사바사를 유박 그런만 사도 돈이 비싸거든요. 근데 이게 전부 다 있기 때문에 아주 편하고 좋습니다. 편하고 쉽게 유기농으로 가족들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솔림 텃밭몰입니다. 가입해 주세요.